네,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쭉 훑어보니까 하루에 다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화해서 한 개의 주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미국이 50개 주가 있죠? 그래서 50개의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대장정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요즘에 지옥에서라는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동영상에 보시면 재생 목록에 게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 중에서 그 사진만 보고서 자신의 그 장소를 맞히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이렇게 장소를 딱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근데 그 게임에서 보면 미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미국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엉뚱한데 찍어가지고 자꾸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가다가는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역시 미국의 지리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김에,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지리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신다면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미국의 주요 지역과 또 미국의 주들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0일이 더 넘을 수도 있는 대장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들어온 이 사이트는요, GoUSA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부 사이트인 것 같아요. 미국 관광청이라고 하네요. 미국 공식 여행 웹사이트라서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보면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예. 총 면적이 1시 100, 저,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미국의 국토량이 엄청 넓은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요. 미국 너무 넓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넓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또한 약 3억 19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또 민족들이 있죠. 인종이 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태평양, 그렇죠?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 그렇죠?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마주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미국의 본토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의 거리는 무려 4,313km에 이르다. 대단한,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긴 거리죠, 여러분. 선택하는 길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으로 향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경치도 더욱 아름답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신기하네요.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 여행하는 모험을 원하신다면 총 연장 길이 75,439km의 주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세요. 아,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로드트립 하려면 여러분 총 연장 길이가 75,439km.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제 자동차 1년 탔는데 지금 12,000km가 안 되는데. 대단하죠, 그쵸? 물론 전 자동차 별로 운전을 많이 안 합니다만, 아, 75,439 대단하네요, 진짜. 여러분, 그, 잭 케루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On the Road라고 하는, 길 위에서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막 미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행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 그거 보면 진짜 이 장대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소설을 읽어도 그 정도인데, 진짜 가본다면은 진짜 이그 광막한 그런 곳에서, 아, 얼마나 진짜 그 장대한 자연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행정구역은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북동부, 남동부, 중서부, 남서부, 서부, 태평양, 미국 자치령 이렇게 있네요. 태평양에 뭐 하와이 같은 거는 본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자치령은 이거는 저거네요. 괌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푸에르토리코 이런 건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오늘은 저 북동부의 코네티컷주부터 한번 쭉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코네티컷주. 여러분, 이거 지도, 구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코네티컷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미국의, 엄청 넓죠? 엄청 넓어요, 이거 진짜. 여기 보면, 코네티컷은요, 북동부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코네티컷이라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놓은 게딱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뉴욕이 이게 맨하탄 쪽 아닌가요? 그렇죠? 뉴욕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렇죠? 코네티컷에 이렇게 하트퍼드라는 도시와 뉴헤이븐이라는 도시가 유명한 것 같고, 이렇게 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무슨 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참 특이하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코네티컷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네티컷. 네, 코네티컷. 발음이 예쁘네요. 코네티컷. 그렇죠? 자, 코네티컷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조금 느려요.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 산지 오래됐는데 새 컴퓨터를 살 돈이 없습니다. 코네티컷주. 뭐야 뭐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자, 코네티컷 에식스의 코네티컷 강에 정박한 보트 한 척. 이거 지금 사진이 나오겠죠? 자, 봅시다. 뉴잉글랜드의 매력이 가득한 문화와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아름다운 코네티컷. 이게 코네티컷 강인 거죠? 에식스의 코네티컷 강이라고 하네요. 이쪽인 거 보죠? 여기, 여기. 뉴헤이븐, 하트퍼드. 아까 전에 하트퍼드랑 뉴헤이븐이라는 데가 주요 공항이 있는 곳인 것 같고요. 별명은 헌법의 주라고 돼 있네요. 와, 여기 보면 이런 경기, 와, 참. 아름다운 곳이 많군요. 이런 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뉴잉글랜드의 매력이 가득한 문화와 역사. 코네티컷주에는 다양한 경험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뉴욕시와 보스턴,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사이, 이런 엄청난 그거죠? 유명한 주들이고 도시들이죠. 그 지리적 위치 덕분에 자연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고 발길 닿는 곳마다 재미와 여유가 넘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은 현대적인 세련미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세련성, 현대적 세련성이 같이 한다. 코네티컷 주에는 신나는 경험이 풍부하며, 이 중에서,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리버 튜빙,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 강이 많은 거 보죠? 그쵸? 여름날, 롱 아일랜드 해협에서 즐기는 카약부터, 불꽃처럼 붉은색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가을. 혹자는 인디언 서머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 여러분, 인디언 서머 여기서 나왔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로드 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 주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롱아일랜드 해협. 해협이니까 이게 아마 해협이겠죠? 롱아일랜드 해협. 이게 그죠? 롱아일랜드 해협. 이게 왜냐면 그쵸? 이게 롱아일랜드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 하이킹 그죠? 그다음에 그 가을에 가면은 아마 그 엄청나게 단풍이 많이 드나 봐요. 그죠? 겨울에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또는 얼음 낚시가 제격이다. 그러니까 북쪽이니까 추운 거 같고요. 그죠? 봄이 오면 주 전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요. 한주 동안 머물기에도 혹은 뉴잉글랜드 탐험을 출발하는 시작점으로 삼기에도 좋은 코네티컷 주. 목적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 명소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몇 시간 만에 해안에서 시골 지역까지 쉽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숲이 울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거다 숲이 아닙니까?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쪽 뉴헤이븐 쪽은 항구 쪽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이쪽이고요, 그렇죠? 조금만 올라가면은 여기 또 산림이 울창한 지역들이 있네요, 그렇죠? 야, 재밌습니다. 아, 유서가 깊은 곳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뮤지엄 같은 게 곳곳에 있네요. 그죠, 여러분? 이야, 이거 뭐. 이거 비행기 표시 있는 거다 공항인가요, 이거? 경비행기 같은 게 있는 공항인가? 안 나오네. 예. 사진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아, 이런 건 사진이 있는 거, 이런 거 같습니다. 스탠리 위트먼 하우스. 와, 씨. 야, 이렇게. 야, 이게 역사가 느껴지는데요. 그쵸?
야, 역시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네티컷주라는 게. 네, 돼 있고요. 그래서 또 코네티컷주에는 역사가 살아 숨쉽니다. 라구드 메슈스 맨션과 같은 대저택과 건축학적 경이로움을 품은 글래스하우스 등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살아 숨쉬는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글래스하우스라는 것은 무슨 유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신기합니다. 리치필드 힐스에 있는 지붕이 덮인 다리를 보거나 오래된 에식스 증기기관차를 타고 강의 전망을 감상하며 직접 느껴보세요. 와, 진짜 즐길 거리가 다양하겠네요, 여러분. 건축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기 한번 답사를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미스틱 시포트에 있는 19세기 고래잡이 범선, 찰스 W. 모건, 와,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미 해군 노틸러스 등 코네티컷주의 해양유산은 여전히 대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코네티컷주는 강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바다를 면해 있으니까, 그쵸? 대서양이죠, 대서양. 대서양 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해양유산도 있다라는 거네요. 자연과 문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력 만점인 코네티컷주의 완만한 언덕과 울창한 숲,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 모든 연령의 여행자와 모험가를 손짓해 부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숲 같은 데 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름에 또 모래사장에 가면은 이제 해수욕도 즐길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젊은 사람, 남녀노소 살것 없이 이런 데는 다 좋죠, 그쵸? 또, 이곳에 숨겨진 트레일을 찾고 강에서 스릴을 즐기거나,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튜빙 같은 걸 하는지 아니면 무슨 또 뭐, 그런 걸 얘기하나 봐요. 나무 꼭대기 사이를 연결한 집 라인을 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볼거리 중 대다수가 실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까 전에 보셨죠? 엄청나게 박물관 많죠? 스튜디오, 미술관, 세계 정상급 박물관과 대학이 제공하는 공간이 진비합니다. 진짜 진비하네요. 그다음에 와인, 그리고 음식. 먹거리도 풍부한가 보네요. 코네티컷주에 포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캘리포니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코네티컷에서도 있군요. 또 양조장이나 수제 맥주 전문 펍에서 맥주를 드셔보세요. 식생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해서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팜에서 테이블로, 그쵸? 음식을 맛보고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드셔보세요. 와, 대박. 뉴헤이븐의 피자는 미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뉴헤이븐 저 항구 도시였었죠, 그죠? 네. 햄버거 샌드위치도 맨 처음 이곳에서 탄생했다. 햄버거 샌드위치. 루이스 런치는 지금도 1900년 그때 그 조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먹거리가 괜찮은 곳인가 보네요. 코네티컷주. 가보고 싶어지네요. 그 다음에 휴식과 힐링, 최고급 호텔부터 작은 마을의 자리에 오래된 매력을 간직한 여관, 바다 전망의 객실부터 별빛 쏟아지는 캠핑장까지. 아, 숙소도 다양하네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휴식과 힐링을 제공합니다. 역시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보여도 관광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는 나라죠, 여러분. 그렇죠? 돈 엄청 벌죠, 관광 산업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세계 정상급 카지노 리조트 및 즐길 거리가 풍부한 여행지다. 오, 카지노도 있다네. 그 다음에 또 진기한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 체스터, 길퍼트, 에식스 및 켄트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는 쇼핑과 식사, 그리고 문화를 즐기면서 하루 또는 주말을 보낸다. 이거 좋네. 아, 이런 데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예전에 뉴욕은 가본 적 있었는데. 이거 루이스는 아까 전에 그거네요. 세계 최초의 햄버거 샌드위치. 되게 진짜 역사가 느껴지네요, 루이스 런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꼭 가봐야 할곳 여러 가지. 마크 트웨인 하우스. 야, 미스틱 항구. 야, 아름답네요, 여러분. 그다음에 미 해군 잠수함 도서관. 아까 전에 보니까 뭐 노틸러스호라고 원자력 잠수함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미 해군 노틸러스 또한 이곳에 정박해 있다. 그죠? 오, 이게 그거네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박물관처럼 남겨놨나 보네요. 실제 그거를, 노틸러스 호를요. 와, 재밌다. 해리엇 비처 스토어, 이거 그거 아닙니까? 톰 아저씨의 어둠. 그쵸? 스토어 부인. 여성 작가죠? 여러분, 톰 아저씨. 아, 이거 대단한, 여기 유서 깊은 곳이네.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진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국의 이거 동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정착민들이 또맨 먼저 도착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넘 박물관이라고 해서 미국 서커스계의 거물들이 소유했던 다양한 전시품이다. 이런 거 보면 미노타우루스처럼 이거 뭐 어떻게 조작한 거겠죠? 이런 것도 있고. 오, 볼거리 많네요. 아, 글래스하우스가 이거구나. 야, 진짜 초현대식 건물이네요. 너무 멋있다 이거. 야, 필립 존슨이 거주 목적으로 1949년. 야, 이게 1949년. 야, 지금 지었다고 해도 이거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현대적이네요. 이 사이트 잘 돼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라구드 메쉬 스펜션. 야, 이것도 저기고요. 박물관도 쓰이고 있다 그러고요. X6 증기기관차 이거 삐삐 하면서 소리내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도 있어서 공룡 화석 같은 게 있네요. 야, 이것도 되게 진짜 엄청나다. 아, 뉴헤이븐의 예일대학교가 여기 있네. 예일대학교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무식하게. 그 다음에 수족관도 있고요.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미국 관광, 그죠? 공식 관광, 공식 여행 웹사이트 그 자료는 다 찾아봤고요. 네, 뭐, 여기 목적지 같은 게 있는데, 체험 코네티컷주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저는 그럼 이제 또 코네티컷에 대한 자세한 거를 또 한번 개요 역사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코네티컷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지리적 위치 같은 거는 저희가 다 파악을 했죠. 뉴헤이븐과 하트퍼드가 좀 중심 도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네티컷 주 문장 뭐 이렇게 되는데 포도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포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모토는 이주 환자가 살아남는다. 주가 양키 두들 뭐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주조 뭐 모르겠어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가 이렇게 돼 있고 주 도는 하트퍼드. 예. 최대 도시는 브리지포트. 좀 다르네요.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면적은 14,357, 인구 1시 100, 1,000만, 10만, 100, 350만 명. 인구 밀도는 1km, 1제곱킬로미터당 285명 정도가 있고, 미 합중국에 가입한 건 1788년 1월 9일, 다섯 번째. 그러니까 역사가 꽤 깊죠, 그렇죠? 미국 역사 치고는, 그렇죠? 깊은 거죠? 미국 역사. 미국 역사 치고는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그렇죠? 미국 자체가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죠? 신생, 그, 미국,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라고 하니까, 그죠? 전체 GDP, 2000년. 그 다음에, 1인당 GDP 72,853달러네요. 예. 이렇게 있고, 주치사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봅시다. 개요. 미국 북동부의 주고, 면적은 아까 전에 봤고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세 번째로 작으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 50개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땐 작다. 네. 인구는 350만 명 정도 되고, 영어로는 코네티컷이라고 쓰는데 T 앞에 C가 무음이 된다. 코네티컷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코네티컷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넥트에서 마지막 음절에 C는 무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에 혼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특이한 지명은 이 지방을 흐르는 코네티컷 강에서 비롯됐다는 거 하고요. 이게 아메리칸 원주민의 말이라네요. 그래서 긴 조수가 머무는 강이다 라고 그게 의미가 변해서 전해졌다. 코네티컷 이름 예쁘네요. 그래서 코네티컷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최초의 13주 가운데 하나고. 이게 중요하네요. 동쪽에 있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동쪽부터 이제 그거죠. 독립하고 이제 서부 개척으로 나가는 거죠. 하트퍼드,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다. 조지 워크 부시, 즉 아들 부시가 바로 2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그 부시요. 그런데 부시 가문이 이곳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의 할아버지가 코네티컷 주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상원의원까지 했고 이 주에 묻히긴 했지만 아버지 부시는 텍사스로 이사해서 경력을 쌓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 그 아들 부시도 텍사스에서 무슨 목장에서 뭐 가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들 부시는 아버지가 이 주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태어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유선 연기 대부분을 텍사스에서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예일 대학교가 바로 코네티컷을 대표하는 대학교네요. 그렇죠? 예일 대학교. 누구나 들어봤죠? 예일 대학교. 코네티컷주의 항구 도시 뉴 런던에는 미 합중국 해안 경비대의 해안 경비대 사관 학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역사. 원래 원주민인 모히칸족, 여러분 모히칸, 뭐 모히칸 스타일 그러면 우리 뭐 헤어스타일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머리만 남겨놓고 깎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탐험가인 토마스 후커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1633년 윈저에 첫 영국인들의 정착이 시작되었다. 와, 1633년부터 시작됐군요. 그러니까 1636년에는 윈저, 하트퍼드, 웨더스필드의 도시들이 합쳐서 코네티컷 식민지를 이뤘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 다음에 1638년에는 뉴헤이븐 식민지 이런 식으로 됐고 코네티컷 합격되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지리,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주구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다른 주에 비해서. 그 다음에 기후는 냉온대성이다. 좀 춥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중부지방보다 여름철은 약간 서늘하고 겨울철 기온은 비슷하다. 여기 여러분 천국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서늘하대요. 겨울철 기온은 비슷한데. 그러면 겨울에 고생하는 건 둘이 비슷하고 여름철은 저쪽이 덜 더우고 고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수량은 연중 균등하다. 재밌네. 좋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태풍 같은 게 별로 많이 오지 않는다. 장마가 없으니까. 장마가 없으니까. 그렇죠. 홍수나 가뭄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근데 겨울철 강수량이 상당하다 보니 가끔 폭설이 내린다는 얘기가 있군요. 지형은 높은 산이 없고 주 한가운데로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긴 강인 코네티컷 강이 흐른다. 그렇군요. 그 사이로 완만한 구름과 평지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코네티컷 주의 가장 큰 특징은 코네티컷 강이 중앙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그렇죠. 그리고 숲이 울창하고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죠. 토네이도도 가끔씩 발생한다네요. 와, 참 이거 좀 무섭겠다 이럴 때는. 그래서 그 1979년에 미국 역사상 아홉 번째로 파괴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 인종과 인구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억양. 코네티컷 주의 억양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eneral American Accent다. 그러니까 약간 그 표준어를 쓴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미국 전통 발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어의 특징인 R 발음 굴리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워터를 워러라고 한다든지. 그죠? 뭐 어쨌든 그런 거. 미국 발음. 그 다음에 코네티컷 주지사 이런 건 뭐 필요 없고요. 그렇죠? 지금 코네티컷의 인종 비율은 백인이 71%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계통 13%, 흑인 10%, 아시아는 38%, 3.8%다.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1988년 대선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 쪽을 밀어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약간 민주당 쪽이다 라는 것을 알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는 힐러리가 승리한 지역이네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들 중에 하나이다. 아까 전에 보셨죠? 건물 같은 거 보면 조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미국에서 살기 좋은 부자 동네 랭킹에서도 거의 항상 탑순위에 오른다. 그래서 1인당 주민 총생산은 7만 2천. 정말 50개 중 3위를 기록한다. 경제 상황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미국에서 1위를 하는 데는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야? 주민 총생산. 미국에서 개발이 빠른 주였고 일찍부터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이 발달됐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준 덕분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프루덴셜이 여기 있네. 네, 그렇고요. 재밌네요. 그 다음에 공업이 발달했던 과거를 증명해서 콜트 이거
그 저거 아닙니까? 권총 만드는 네, 그렇죠. 총기회사 스톰 루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위치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연소득 상위 20개 지역 중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래요. 여기가 야 그래서 좀 부자 동네 같다 그럼 코네티컷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게임을 할 때. 한편으로는 대도시인 하트퍼드, 뉴헤이븐, 브리지포트는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대요. 오, 신기하네, 이거. 야, 이렇게 부자 동네인데 치안은 안 좋대요. 대도시는. 왜 그러냐? 왜 그러지? 예, 신기하네. 되게 고풍스러워 보이는 도시인데. 다운타운이 위험한 미국 도시의 특성을 놓고 봐도 특히 불안하다. 오, 야, 진짜 큰일이다. 근데, 인접한 교외 지역은 매우 안전한데, 이쪽에 도시 자체에서 하트퍼드나 뉴헤이븐은 치안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실 때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고요. 뭐, 카운티 같은 건, 이런 거는 뭐까지는 알아볼 필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쭉돼 있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대요. 이거 무슨 사건이야, 이거. 그리고 인구도 적고 스포츠의 빅마켓 뉴욕과 보스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스포츠를 할 만한 마켓 사이즈가 안 된다. 그렇죠? 뭐 뉴욕이나 보스턴 가서 보면 될 테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2주의 최대 스포츠 팀은 코네티컷 대학교 농구팀 NCAA 팀인가 보죠. 네, 그렇죠. 오, 이거 굉장히 그거네요. 명분이네요, 농구. 농구 챔피언십에서 4회나 우승했네요. 농구 명문이군요. 오, 그렇네. 코네티컷 출신지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있겠는데요? 그 뭐지? 그 NBA 스타가 있겠네요. 한번 봐야 되겠네, 좀 이따가. 그렇다고 하고요. 재밌는 것은 남서부 지역은 뉴욕 마켓, 북동부 지역은 보스턴 지역이다. 그런 게 있겠네.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중매체. 이안 감독의 아이스스톰, 박찬호의 스토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레볼루셔너리 로드, 호프 스프링즈의 배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영화가 별로 없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신 인물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아는 사람 있나? 마이클 볼튼은 유명하지 않나요? 이거 가수 아닌가요? 그렇죠? 맥 라이언, 맥 라이언. 여러분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베네딕트 아놀드, 미국의 맹문노래요. 세스맥 모르겠고요. 스테파니 맥마흔. 아, 이거, 이 사람은 저거, 농구가 아니라 저기 뭐지? 프로레슬링의 맥마흔이라고 그 있잖아요. WWE의 사장인가? CEO인가? 이런 사람들, 그죠? 아, 그게, 무슨 그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뭐, WWE 본사가 2주에서 스탠포드에 위치했다니까 아마 그 사람 그쪽 계통인 것 같고. 세스 맥팔린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 별로 없네. 조지 부시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존 브라운, 찰스 아이브스. 이 사람 유명하죠. 유명한 미국의 작곡가죠. 클래식 음악 작곡가입니다. 네. 카펜터즈도 유명하죠. 그렇죠. 유명하고 파마노, 캐서린 헵번, 트리플 H, 폴 뉴먼. 폴 뉴먼, 예, 대단한 배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우리 코네티컷 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개의 줄을 알아보는데 한 28분이 걸렸네요. 오늘은 코네티컷 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일에 걸쳐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알게 되네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무식해서 예일대학교가 코네티컷 주인인지도 몰랐는데,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